네, 그럼 이제 관건은 피해 복구 작업일 텐데요. 관리천 피해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피해 지원을 감안하면 비용을 추산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화성시와 평택시가 비용 마련을 위해 기대를 걸었던 중앙정부의 특별 재난구역 지정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박희분 기자입니다. 평택시와 화성시는 이번 수질오염 방제 작업 비용이 최대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시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건 발생 이후 중앙정부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 평택시 청북읍과 오송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국가 차원의 긴급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우선 공문을 보냈고, 저희만 단독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뭐 수질이나 토양오염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판단해보고 통보를 했고. 경기도는 앞서 지난 18일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응급복구비로 긴급 지원해 평택과 화성시는 정부 지원금까지 총 6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복구비용으로 추산한 평택시 1,000억 원, 화성시 300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실정. 경기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함께 다른 지원 방안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원 방안이 없는지, 또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재검토할 여지가 없는지 다시 살펴보려고요. 워낙 환경부 쪽에 뭐 관련된 예산이 없더라고요. 중앙부처에 있는 걸 한번 좀 확인해보고 있는데 딱히 저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지 않는 한. 현재 평택시는 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된 것과는 별개로 오염수 정화를 위해 활성탄 흡착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 테스트를 마친 가운데 평택과 화성시는 공동으로 흡착기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